스트레스 해소법. 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스트레스가 과연 뭐가 스트레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이 조건적 사고 방식이 스트레스의 뿌리입니다. 뭐 스트레스는 다 스트레스죠. 우리 인간이 소위 정상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경쟁심, 체면, 시기, 질투, 네. 교만, 불안, 위선, 두려움, 다 스트레스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답은 벌써 나와버렸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미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불안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라야만 우리의 유전자가 좋은 알파파를 받아서 잘 활동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네. 아, 질병도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해소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 라는 한마디로 사실상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옛날에 항상 저는 차를 좋아했어요. 차, 좋은 차, 비싼 차, 외제 차. 예, 그걸 아주 좋아해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7년 동기생들 중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돈을 잘 벌고 그런데 내만 돈을 못 벌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돈 잘 버냐 못 버냐는 어디서 표시가 나? 아, 차에서 표시가 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제가 제일, 그때가 1970년도인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느껴졌던 차가 바로 벤츠였어요, 벤츠. 그래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과연 벤츠를 한번 타보고 죽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도 한번 못 타보고 죽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참, 무슨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랬다고요. 그게 심각한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벤츠를 못 타볼까 봐 스트레스도 받고.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벤츠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네. 자, 이제 왜 벤츠를 탁 샀으니 야, 우리 동창들 간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야, 상국 그 새끼 그 벤츠 샀대. 그러면 그런 소문이 도는 거를 상상만 해도 행복하더라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니네들보다 더 빨리 성공했다고.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니네들보다 더 잘났다고. 이게 또 그렇게 돼야 또 행복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경쟁심이에요. 그렇죠? 저는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우리 경남고등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학생이 5명이었어요. 부산에서 붙은 5명. 전 부산에서 5명 중에 하나니까 잘났어? 안 잘났어? 잘났지요.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야, 내가 이 전 부산에서 5명 중에 뭐예요? 하나야. 와,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그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제가 부산 시내를 이렇게 걸어 댕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 부산 시민들이 전부 나보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친척 집에라도 갔다든가, 그러면 제가 기다리는 질문이 뭐예요? 너 어느 대학 가냐? 그때는 우리가 세브란스라고 그랬습니다. 세브란스 간다. 그러면 온 친척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세브란스 가나니? 그 세브란스 붙었나? 아, 그때 그 행복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산서는 막 행복해 죽겠더라고. 너희들 전부 나보다 뭐예요? 별 볼 일 없어. 내가 잘났어. 이거야. 그게 행복이더라고. 근데 부산서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 올라와서 이제 입학식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클래스가 75명인가 그랬어요. 아, 또 갔더니, 행복이 갑자기 줄어지더라고. 왜? 경기고등학교에서는 35명이 붙었어.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에서는 20명이 붙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별로 안 잘났더라고. 아, 이거 촌놈이 말이야, 뭐, 5명 가지고 폼대. 이게 말이 안 돼요. 야, 그래서 갑자기 서울 와가지고는 갑자기 행복이 푹 줄어버렸어. 예. 야, 참. 그, 보니까 다들 다 똑똑하더라고. 야, 나는 별로 잘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경기 고등학교 출신 한 친구하고 가까워졌어요. 참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나도 그 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고 그 당시 제가 이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 얘기가 나오면 서로 아 이렇게 말이 통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한 취미가 비슷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집에는 놀러 와봐야 하숙방이니까 방 한 칸에도 뭐 양말 발꼬리내도 나고 뭐 그리고 그 방 한 칸에 학생 둘이가 있는데 뭐 또 놀러 오라 이거 안 되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아 그 당시에는 부잣집은 주로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축대 위에 있으니까 밑에 길에서 어떻게 계단이 조금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이제 이 친구가 뭘 눌러요. 부산에서는 그런 거 못 봤거든. 근데 누르니까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래서 쫓아나오더라고. 하, 참. 근데 대문을 이렇게 열었어. 그러니까, 눈앞에 정원이 나타난 거예요. 아, 정원 있는 집이 다 있구나. 그 탁, 그 정원 안 마당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기가 막혀요. 탁 죽었어. 남의 집에 정원이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불행해지더라고. 그 참, 행복이 뭔지. 근데 이제 조금 몇 발짝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뭐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와, 기가 더 죽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현관으로 탁 들어갔는데, 여러분, 응접실이란 게 있어, 응접실. 부산에 우리 집은 단방두 칸이었어. 방두 칸이 그게 식당도 되고, 침실도 되고, 응접실에다가 다 되는 집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응접실이 있고, 요새 말로 뭐 소파 뭐 이러는데 그 당시로는 소파란 말 없었어요. 응접 세트라고 그랬어. 응접 세트란 게. 이 새끼 정말 잘 사네 진짜. 그 뭐 영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근데 응접실도 들어가서 턱 앉으니까 저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피아노. 어떻게 가정집에 피아노가 다 있어? 그때가요 1962년도였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쯤 돼. 부산에서는 보통 집에 피아노 못 봐. 우리 학교 가도 피아노가 없고, 풍금, 낡아 빠진 풍금이 있었는데. 자식, 어떻게 개인 집에 피아노가 다 있어? 와. 그래서 이제 아코가 더 죽어 있는데, 자식이 피아노 앞에 턱 앉더니, 무슨 곡을 쳐줄까 그래. 와, 산맛 안 나더라고요. 완전히 산맛 안 나.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런 그 심각한 스트레스. 여러분 남의 집 변호인데 내가 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사실 따져보면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와, 너희 집에 피아노 있구나. 참 좋겠다. 이래서 그냥 그래야 되는 건데, 왜 남의 집에 정원 있고, 금붕어 있고, 피아노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따져보면, 이거는 근거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우리가.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걸 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근데 막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앉아서, 쇼팡의 피아노, 뭐, 즉흥 환상곡이라고 치겠다다 치는데, 막 듣기도 싫고.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차, 부산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행복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 상구가 부산에서 상구하고 서울서 상구하고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 자신에게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부산에서는 행복하고 서울서는 죽고 싶을까? 살맛 안 난가? 그게 왜 그래요? 비교야. 경쟁, 비교.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비극은 행복을 모른다는 게 비극입니다. 왜? 행복 그러면 뭐예요? 남하고 비교할 때 행복이 있어. 남한테 꿀리면 이걸 무조건 불행하고 남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행복. 그러니까 그거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네. 남이 어떻든 간에 나는 행복하다. 이런 행복을 몰라요. 그런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 그러고 절대적 행복이라 그러고. 절대적이야. 행복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내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이것만 안 변하면 나는 행복해. 그런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꿀릴 때는 또 뭐예요? 불행해지고 이건 행복이 아니고 그런 거는 상대적 행복이라고 절대성이 있는 행복이 없고 우리가 가진 행복들은 다 무슨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했다가도 또 행복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50평짜리에 사는 사람들은 35평짜리를 만나면 행복했다가 80평짜리를 만나면 불행해지는 거야. 이런 상대적 행복은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아, 당신이야. 어떻게 살든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연세대학 나온 사람은 행복하다가 서울대학 출신은 많으면 갑자기 불행해진다든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의 절대성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절대적 행복이란 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 집에 가서 김 세고 난 뒤에는 살맛이 똑 떨어졌다고. 그건 내가 나를 보니까 초라하기 거지없고,
내 하숙방을 보니까 이거 참 말도 안 되고, 그때 뭐 다 이렇게 옷 빨아가지고 입었단 말이야. 아니, 걔네는 식모가 다 해주고, 나는 내가 내 반쯤 빨아야 되고. 이게 살맛이 딱 들어졌어. 그 살맛이 딱 들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게? 인간은 왜 살까?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은 해요, 안 해요? 하는데 답이 나와,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답이 없으니까, 에이,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하다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다시 나냐 하면, 살기 싫을 때 다시 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왜 왜 우리 인간은 살아야 되는 거지? 사는 걸 아무리 따져봐도 뭐예요? 먹고, 자고, 죽자고, 일하다가, 예.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 들어, 늙어가고, 병들고, 그래서 죽음은 흑돼버리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야, 보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리 성공했다 친들, 흑되는 거는 똑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산다는 게 다 스트레스 받고, 어? 지금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이러고 왜 사냐, 이거. 그러면 빨리 죽는 편이 잘 낫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 수십 년씩, 10년, 20년, 30, 40년씩 고생하면서, 그것도 병들까봐 고생하고, 뭐 하면서 왜 사냐. 다 흑되는 거는 끝에 가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빨리 흑되는 쪽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러니까 조금 살맛이 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걸 깨닫고 다 둘러보니까, 아, 이 자식들은 그런 것도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아. 응. 이 자식들은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막 해서 앉는 거 보니까 웃겨. 그러면서 나는 죽을 거야. 이 못난이들아. 그러면서 약간 행복하더라고. 왜? 나는 그런 거 깨달았으니 니네들보다 나으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큰 깨달음으로 느껴지더라고. 아, 역시 나는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래서 제가 죽을 각오를 했어요. 결정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상구가 죽었다 그러면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예, 뭐 때문에 죽었을까? 뭐 이런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하여튼 멋지게 죽자. 멋지게 죽으면 내가 죽고 나서도, 상당히, 내 주위 사람들이,
상구가 그렇게 죽었대? 야, 그 멋지게 죽었네. 그래야 내가 죽고 나서도 행복할 것 같아. 왜 남들이 멋지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짓을 하는 건지도 뭐예요? 모르는 거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놈도 몰라. 그러면서 이게 생각에 완전히, 이거는 허황된 생각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멋지게 죽으려면 어떻게 죽는 게 좋냐. 멋진 데를 가서 죽어야 된다. 아무 데서나 죽을 수 없다. 뭐 방구석에서도 죽을 수 없고, 뭐, 그때 뭐,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아이, 그거 좀 추해. 그렇죠. 뭐, 찢어지고, 뭐, 박 터져가지고, 피 나고, 이거 뭐. 그래서 그때 제가 연세대학 댕겼으니까 그 신촌에 하숙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기찻길이 있었어요, 거기. 근데 그게 이제 이화여대, 그 다리 있잖아,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만약 거기 뛰어들어서 이제 피 흘리고 죽어 있으면 이 대생들 지나가면서, 아! 이럴까봐, 그건 또, 아! 그럼 죽어가지고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요. 참으로 한심한 존재들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멋진 데를 고르자. 고르다가 어디를 골랐냐면은 양양 낙산사 의상대를 골랐어. 아, 거기 멋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절벽이 이렇게 있고, 팔각정이가 있고, 소나무가 탁 있고, 거기서 동해 바다로 뭐예요? 탁 떨어지면, 와, 여러 사람들이 내 따라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요즘처럼 뭐, 두 시간 만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당시에는 뭐, 고속도로도 없고, 대관령으로 해가지고, 그 시골길, 그 산길, 뭐, 버스가 뭐, 한 10시간도 더 걸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이틀밖에 없고, 버스가. 그래, 이제, 내가, 또 차비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때 돈만 조금만 남으면, 돈 아껴가지고, 그때 삼양라면이라는 게 있었어. 삼양라면. 그거 먹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낙산사 의상대 가서 죽으려고 삼양라면도 안 먹고 아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표를 샀어. 사가지고 버스표로 산 게 아니라 버스표 살 돈이 이제 마련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월요일인가 됐는데 일요일 날 이제 가면 돼. 일요일에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수요일에 독감이 걸렸어. 그래서 열이 살살 오르더니, 목요일쯤 되면 펄펄 끓는 거예요, 열이. 그리고 온몸이 막 쑤시는데, 죽겠더라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아유, 이러다 죽을라.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 내가. 아니 죽겠다는 놈이 열이 펄펄 나서 죽을 지경이면 빨리 죽어라 그러고 있을 텐데 아니야. 살고 싶어 하고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되니까 막 더 쑤시는 거야. 이거 죽으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웃겨. 죽는다는 놈이 살고 싶어. 그런데, 누가 저보고, 이상구, 너는 왜 죽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할 대답이 있어. 응. 대답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산다는 게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결국은 뭐 고생, 하다가 결국은 흙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정확하게 내가 할 대답이 있는데, 내가 왜 살고 싶지? 대답이 없어! 무조건 살고 싶더라고. 그럼 이 자식 미친놈이야, 그렇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왜 그때 이상구가 그 모양인지 한번 생각,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살고 싶어. 또 이쪽에서는 뭐예요? 죽어야 돼. 그렇지. 그게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야. 아시겠죠? 내가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생명은 하나님은 살아야지. 이쪽에 뭐예요? 인생은 살아봐야 별거 없어. 그저 죽으면 흑돼버리면 끝 아니야 하는 건 이 거짓말이야. 그거는 거짓의 영이 나를 세뇌시켜. 그러니 두 이상구가 싸웁니다. 살고 싶은 이상구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상구가 부딪히는 거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뉴 스타트를 잘 배우다 보면, 그래, 살아야지. 날 수 있어. 이러다가도 갑자기 뭐예요? 아이고, 뭐, 사나큼 사는데. 이렇게, 그게 양쪽에서 싸워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왕좌왕 하면 안 돼. 모든 선택은 산다는 것을 선택하고 봐야 돼. 아시겠죠? 모든 선택. 죽어라는 선택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뭐 그 당시는 하나님인지 뭐 악령인지 성령인지 뭐 그런 것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되니까 이제 내일 양양 가야 되는데 원래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가서 죽을 것이냐. 이제 좀 훨씬 낫더라고요. 죽을 것이냐 아니냐.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현명한 결론이었어. 무슨 결론을 냈냐 하면 이 살고 싶다는 마음도 이거는 확실하게 강한 마음이야.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도 뭐예요? 확실히 그게 일리가 있어.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양쪽 다를 내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어느 쪽이 옳은 건지를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인생 경험을 조금 더 해보고, 왜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더 옳다라는
논리적 결론을 낸 이상구가 왜 아무 대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낳고 싶다는 거는 무엇 때문에 이런 엉뚱하게 낳고 싶다는 마음이 왜 들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도 그 참 현명한 생각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자살 보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살을 보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부터 살면서 자 살아보자까지 거 한번 살아보고 살아가면서 살고 싶은 이유가 과연 정당한 이유를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뭐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니까 죽고 그게 발견이 되면 내가 아하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깨달은 게 되니까 그것도 큰 소득 아니냐. 그래서 자살을 보류하고 그렇다면 공부나 열심히 해서 이왕 살 거 뭐예요?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게 좋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 아시겠죠? 응. 그때 우리 어머니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응? 아들 둘이 키워가지고 이 자랑스러운 아들 온 부산에 다섯 명 중에 하나. 그 아들이 갑자기 서울 가든 죽겠대. 그래서요, 내가 곧 죽을 건데, 이발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죠? 빨래할 필요가 뭐 있냐. 그때는 이제 뭐 샤워도 못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예요? 대중 목욕탕에 가야 돼. 목욕탕 안 갔어.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 머리는, 이발하니까 머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온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피했어. 왜? 아마 냄새나서 피했던 건데. 그때는 내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랐어. 바로. 그러니까 저는 뉴 스타트 할 팔자였어.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확실해야 하지. 얼렁뚱땅 뭐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직업도, 의사라는 직업도, 이게 확실히 병 낫는 거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냥 증세만 적당히, 덮어두고, 치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 거냐? 하고 찾다 보니까, 이 뉴 스타트로, 이 길로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살 보류하고, 그러면, 한번, 이왕 살 거, 돈 잘 벌어가지고, 아주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막, 그때부터 막 돈 버는데 미쳐버렸다. 근데 막 환자가 얼마나 오는지요. 환자들이 미국서 이제 개업을 해서 미국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다 백인이야.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 그래서 그럼 환자가 막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막 돈이 막 술술술술술술 들어오는 거야. 와, 내가 이렇게 돈 잘 벌지를 몰랐어. 그러다가 돈을 좀 벌다가 보니까, 아, 벤츠 살 수 있겠더라고. 그게 개업을 시작한 지, 여러분, 의사 개업 시작해가지고, 힘듭니다. 미국서도. 그죠? 뭐요?
그래서 한 3, 4년 지나야 좀 자리가 잡힌대. 저는 어떻게 된 판인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돈이 들어오는데 벤츠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벤츠를 타면 이제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벤츠를 샀어요. 그 당시 미국에 벤츠가 딱 두 종류, 세 종류가 딱 나왔어요. 그 당시 이제 벤츠 450, 벤츠 280, 벤츠 450이 제일 크고 비싸.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벤츠가 있어. 이거는 스포츠카 벤츠야. 요거는 작아도 큰 벤츠보다 더 비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일단 큰거 하나 사고, 작은 것도 하나 샀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쳤어. 차에 미쳤어. 그 당시에 그 벤츠 값이 얼만데. 근데 뭐 충분히 돈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제 좀 살만 나더라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차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 벤츠가 뒤에서 온다든가 저 앞에 벤츠가 가면 그냥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일부러 속도를 내가지고,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옆모습도 보고, 좋겠다. 저 색깔이 괜찮은데? 또 뒤에서 벤츠가 온다 싶으면 일부러 속도가 줄여가지고, 옆으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좋겠다. 나도 저 색깔 살까? 뭐 이러면서 벤츠만 지나간다 그러면 쳐다봐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벤츠를 사가지고 탁 이제 고속도로를 몰고 나갔거든. 그래서 이제 난 이제 긴장을 바짝 했어요. 내가 다른 벤츠를 쳐다봤듯이 자식들도 이제 내 벤츠를 쳐다보겠지. 그리고 이제 남이 쳐다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막 굳어가지고, 가면서,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 보는 놈이 없어! 미국 사람도 안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게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남이 무슨 옷 입은 것까지 다 보잖아. 반지가 무슨 반지인지, 메이커가 뭔지, 그런 누구는 뭐,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취미 없어요. 제일 그런 거 안 쳐다보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네. 상관없어. 니 잘 사냐? 나 못 산다. 그래도 나는 뭐예요? 행복하다. 이 브라질 사람들. 우리는 니 잘 사냐? 나는 불행하다. 니 못 살지? 나는 행복하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쳐다볼까? 그냥 나는 그래서 안 쳐다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 안 쳐다보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라. 여러분, 내가 벤츠 타고 가는데 안 쳐다본다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이게 다 경쟁심에서 나온 부작용이야. 아,
그 경쟁심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조건적 사고방식이 스트레스의 뿌리라. 자, 야, 벤츠를 샀는데 내가 안 행복하다고. 야, 이거 고민이더라고. 행복하고 싶어 죽겠어.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게 있는데, 아하. 아, 동창회를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동창회를 할 때가 다 돼 가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옛날에는 동창회에서 편지가 오면, 아, 김새였습니다. 아이, 뭐, 그, 가봐야, 뭐, 선배들은 뭐요, 돈 벌어가지고, 뭐, 폼 탁 잡고 있고, 우리는 뭐, 맨날 인턴, 레지던트 한다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 돈도 없고, 막, 그런데 선배들은 뭐, 폼 잡고 있으면, 아이, 그것도 별로 보기도 싫고, 예. 그래서 동창회에서, 언제 한다, 와라. 그런 편지 받으면 기분 나빠. 근데 이번에는 동창회에서 편지가 안 오니까 기분 나빠. 왜 안 오냐, 이거. 누구 같아요? 네. 자. 그러다가 기다리고, 그래서 우체통 맨날 열어. 또 안 왔어. 또 스트레스 받아.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아이, 스트레스야. 아이, 벤츠 사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다고. 네. 여러분, 만약 제가 벤츠 안 샀다면 그런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크게 미쳤어. 이게 우리가 안 미친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이게 다 정신병자들. 미쳤어요. 그래서 빨리 성령을 받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그 가치관, 행복관, 이게 샥 바뀐다니까요. 아시겠죠? 아, 그래가지고 3주를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어느 날 우체통을 탁 여니까 동창회 편지가 온 거야. 이제 하는구나. 싶었어. 근데 그래서 이제 반갑게 편지를 탁 뜯어서 딱 읽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안 한대! 이번 연말로 연기하겠대! 연말까지 가려면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마 제가 벤츠를 안 샀더라면, 야, 잘 됐다 그랬을 텐데. 예. 네. 근데 이건 막안 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확 받은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넉달 동안 기다린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줄 아십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어. 드디어 그날이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거리가 상당히 있어. 한 1시간, 한 20분 달려야 돼. LA 그 남쪽에 팔로스 베르데스 이스테이트라는 아주 부자 동네 바닷가에 다 멋있는 동네가 있어.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보통 동창회 같으면 주로 한 30분 늦게 가는데, 오늘은 안 돼. 오늘은 30분을 일찍 가야 돼. 왜?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그 이제 선배님 집에서 하는데, 그 선배님 집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세워서 그래야 동창들이 내려서 지나가면서 야 이거 누구 벤츠일까? 이제 이래야 좀 홍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분을 빨리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12월 달 오늘쯤 된 거 12월 16일 12월 17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빨리 져가지고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차가 스트레스 와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한번 행복해 보려고 이렇게 내 벤츠를 끌고 왔건만 이게 보이질 않은 이야, 기가 딱 차더라고요. 스트레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벤츠 타고 기가 딱 차 지금 깜깜한데 추운데 그 내리려니까 억울해서 못 내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내가 지금 6개월을 기다려서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 왔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동창이 도착할 때까지 그 추운데 차 안에서 죽치고 기다리니까 누가 부르더라고요. 저보고 상구야 왜 그러세요? 너 뭐하냐 지금? 그게 누구게? 하나. 그때 전 하나 안 믿었어. 그게 하나님이 부르는 건 줄도 몰랐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무시. 웃기잖아, 내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차가 한 대 오더라고. 아, 동창이 왔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나도 방금 도착한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동창이 싹 오면 내가 딱 가까이 딱 오면 내가 그때 문을 열고 나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샥 지나가 버려. 동창이 아니야. 하, 또 김새서 그렇죠. 인생이 연극이야. 그날 저녁에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더 기다려야 돼. 또 한 10분을 더 기다리니까. 그때 이제 저 뒤에서 한 대가 오더니, 아, 동창 맞아. 제 차 바로 뒤에 쫙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벌써 도착한 지가 20분이나 됐는데 방금 나도 도착한 것처럼 문을 탁 열고 그 캄캄한데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손을 흔들었어. 반갑다고. 누군지 모르겠어.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차에서 탁 내리는 친구가 동창이 바로 해피리면 우리 동기생이야. 아주 그냥 딱 됐어. 응. 그 탁 내리면서 이 자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새끼 돈 벌었구나. 이거 벤츠 아니야? 그래서 아, 얼마나 행복한지. 야, 6개월 만에 진짜 행복했어. 그러더니, 아, 새끼, 아이, 너 뭐 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벌었어? 아. 근데 몇 발짝 가다가 이 자식 김새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냐면, 그, 280이지? 그러더라고. 280이 아니라 450이라고. 그 차값이 두 배나 더 많다고, 280보다. 280은 6기통이었고, 450은 8기통, 훨씬 더 비싸고. 450이라 그랬거든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 아직, 진짜! 눈이 이래가지고, 450을 샀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지차로 쫓아가더니 헤드라이트를 딱 켜가지고, 확인해보니까 450 SEL 딱 해놨거든. 와, 이 자식이 막, 끙끙 알아. 야, 새끼, 450을 어떻게 샀냐, 내가. 아, 그 녀석이 막, 고통스러워 하니까 내가 더 행복하더라. 그때 그 행복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조건적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행복은 한 사람의 고통이에요. 네. 이런 아주 변질된 세상이야. 아시겠죠? 나에게 행복이라면 상대에게도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 이러니 우리가 다 일일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얘가, 이 친구가 탁 들어가서 막, 선배님, 이렇게 벤츠 샀어요. 그러면 이 자식들 이제 스트레스 풀라고. 그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동창들이 속속 도착해. 들어올 때마다, 야, 여기 450 샀다고 막, 응. 그러니까 막, 전 가만 앉아가지고, 야, 우수한 홍보부장을, 응. 응. 거야. 그러다가 홍보를 잘 하다가 이 자식이 화장실에 가더라고. 그래서 뭐 곧 나오겠지 싶은데 안 나와! 무슨 큰 거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동창들이 자꾸 오는데 홍보부장이 없는 거야. 또 스트레스 받네 내가. 여러분, 그날 저녁 동창회를 다 마치고 내가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행복이란 게 뭐가? 무슨 행복이 이 모양이냐? 응. 그래서 저는 벤츠를 사면 정말 행복한 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제가 벤츠를 두 대나 사가지고 우리 집도 막 하여튼 돈 잘 벌려서 그래가지고 요즘 그 LA 가면 LA에서 남쪽으로 샌디에고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제일 비싼 동네가 뉴포트 비치예요. 뉴포트 비치에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너무 부자 동네 집을 산 거야 내가. 바다가 쫙. 근데 그 동네에서는 이상한 한국 사람이 하나 왔다고 별로 반가워 하진 않아. 스트레스도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벤츠 샀다고 막 폼을 잡는데 그 동네에서는 폼 못 잡아 벤츠 가지고. 아니에요. 하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는 벤츠는 싸구려야. 그 동네에서 좀 폼 잡을 수 있는 차는 롤스로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불행하더라고. 그때요. 그때 제가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그 뭐, 그 대부분 그 이제 그 뉴포트 비치라는 동네에서도 이제 그 뉴포트 비치는 큰 시죠. 그 시에서 이제 또 이제 딱 구역구역마다 특징이 다 있어. 이제 제가 그 집을 산 구역이 카메오 쇼와라는 진짜 멋진데요. 바다가 그냥 쫙 보이고 이제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막 정원이 있고 막 연못이 있고 막 진짜 이야 나는 이제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자식이 벤츠를 두 대씩이나 사더니 뭐요? 뉴포트 비치 카메오 쇼로 이사를 갔다. 와, 막 차도 부럽고, 막 동네도 부럽고, 집도 부럽고, 막. 그 우리 집으로 막 맨날 놀러 오고 싶어 하는 거야, 주말마다. 어머, 이제 폼 잡는다고, 이제 술 비싼 거, 양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때려 먹으면서, 이제 마시면서, 이제, 술이 거나 해가지고, 상구 그 새끼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형편이 악화돼가지고 그 중고차를 타야 될 형편이라면 나안 살아, 죽어버리지.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그 새끼 미친 새끼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타고 댕기면 그럼 사람 취급을 뭐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야. 그런 거를 타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주 이 사고 방식이 웃기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재벌들이 재벌 아닌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이게 완전히 클래스가 뭐예요? 우리는 귀족이고 너희는 뭐예요? 평민. 이런 식으로 본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 근데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 제가 한번 그렇게 대봤거든.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고물차 타고 다니는 아마 그때 이상구가 지금 기아차 쏘렌토 타고 댕기는 거 봤으면 사람 취급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쏘렌토 타는 이상구가 그때 그 비싼 벤츠를 두 대나 끌고 댕기는 놈을 보면 그게 조금 헷가닥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야 돼? 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뭐야?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야.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진짜 진정한 가치는 그럼 요즘은 제가 벤츠는, 제가 여러분, 벤츠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 생각이 있으시면 한대 사줘 보세요. 제가 고맙다고 받아서 탑니다. 얼마나 좋은 차야 좋죠. 그러니까 아, 이상구 박사님 요즘 벤츠 싫어한다.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옛날처럼, 옛날에 제가 벤츠를 못할 때는, 타기 전에는, 벤츠만 지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나도 과연 저 벤츠를 한번 타보고 죽을 것인가 할까. 못 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요즘은 벤츠 보면 뭐예요? 좋지. 좋겠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고, 아, 그 남이 좋은 거 가지면 탐이 나잖아요. 탐 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이 안 날라면 어떻게 돼야 야만 탐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탐이 안 난다면 내가 당사는 벤츠 타는 거 보면 다 좋지. 저거 나도 이 형편이 되었으면 좀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어요. 근데 벤츠 탈 만한 형편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렌토가 딱 좋아. 소렌토 전에는 여기 보면 까만색 카니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게 제가 타던 차, 그거 중고 샀다고. 아시겠죠? 중고 샀다가 이제 하도 오래 타가지고 이제 센터에 차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니발을 산 거요, 뽑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참 이 가치관이 확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탐나는 게 있다면 스트레스입니다. 좋겠다. 좋겠다 그래놓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 좋겠다, 속상해. 그렇죠?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도 속 안 상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느긋해져요. 좋은 거 물론 좋아 안 좋아? 좋은 거 좋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막 탐나서 속상하는 건 없어. 그건 왜 그러냐? 그래, 너 참 그거 가져서 좋겠다.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 더 좋은 게 뭘까? 그럼요. 진리야, 진리. 진리를 알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 예. 진리를 다 가슴에 가지면, 이거는 막 나눠주고 싶다고. 왜 나눠주면 죽어가는 사람이 뭐요? 살아. 죽어가는 사람한테 벤츠 갖다 주면 살아요. 아니야,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깨달았구나. 죽기 전에 정말 다행이다. 생명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렇게 될 때 그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진 거 그래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를 않는다 말이야. 그 진리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가 조건적이었다면, 조건적 사랑이었다면, 결국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건 스트레스가 싹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이번에 못하지만 앞으로 정말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배우고 더 깨닫고 할 때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 라는 생각이 탁 들면, 아, 하나님, 이 좋은 걸 내 가슴 속에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 좋은 거 가진 거, 좋지, 좋지, 좋지. 줄래? 줘봐. 내 탈게. 그러나 그거 못 탄다고 해서 속상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자꾸만 나누고 싶은 거야. 나눌수록 더 귀해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 진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시고 그것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병이 낫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